하나 해볼까 봐. 사진 찍지만 찍기 힘들지. 저는 영상만 항상 찍으니까. 지금 영상 찍는 거야? 영상 찍는 거. 영상 찍으면 어차피 사진이 되니까. 예, 잘 됐어. 됐어. 예. 지금 보이기 때문에 그쪽 구비는 약간 이렇게 딱지처럼 뭐가 앉아있잖아. 제가 이해하는 건 주변부. 전에 이렇게 염증이 생겼을 때는 주변부가 굉장히 단단했잖아요.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절개성 부위에 이렇게 박탈한 거라. 아, 이거는 집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.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. 어쩔 수 없어요.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고생하는 게 낫겠죠. 당연히 저는 다시 한 4일분 약을 취해줄 거라고. 약 다 먹고 오면 실밥 풀 수 있어요. 홍보가 일로 와. 홍보가 일로 와. 그때까지 못 해야 된다. 다시 저희 아들은 집에서 괜찮아요. 지금은 그렇게 아니고 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소독을 해줄 필요도 없다 했죠. 아래 소독 괜찮은데 해주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그게 큰 의미는 없는데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피부가 절제되는 거예요. 그건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. 됐죠. 왜 양아나 이름 뭐냐? 타나 이리 와. 타나 이리 행복 이리 와. 너 이름이 뭐야? 이리 와 가자. 이리 와.